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달에 있었던 CES 2021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미국 지역에서 가장 큰 전자전기 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됐어요. 한 2년 전부터 꼭 가보려고 계속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못 가게 되고 올해도 못 가게 됐네요. 대단히 큰 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발표되는 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이슈를 안고 있는 쇼이기도 합니다. 이 쇼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혁신적인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라든지 혹은 드론이라든지 그런 전기적인 모빌리티 쪽의 쇼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니터와 디지털 이미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주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거나 중요한 쇼인 것 또 맞고 그 안에서 보여주는 혹은 거기서 발표되는 신제품이 향후 미래 1년 혹은 몇 년을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있고 디지털 이미지 쪽에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조금은 마이너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미니 LED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얘기해야 될 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CES 2021에 있어서 그 모니터 시장, 디지털 이미징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세부적인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OLED 시장이 여전히 진행도 느리고 그리고 굳히기의 형태의 시장 변화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점과 두 번째는 TV의 대형화가 지속될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TV의 사이즈, TV 시장,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를 보는, 디지털 영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용 TV의 다양성, 변화, 뭐 크기의 싸움이 아닌 또 다른 경쟁으로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혼란의 시대가 아닐까 라는 대혼란의 시대의 서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미니 LED의 등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OLED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OLED가 만들어진 지도 꽤 됐고요. 제품이 나온 지도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해마다 CES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제품들, 많은 신제품들이 발표가 됐어요. 초기에 OLED는 만들 수 있다 없다를 보여주는 장으로서 이 CES라는 쇼를 활용했고요. 좀 더 진행되면서는 얼마나 큰 사이즈를 얼마나 대량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로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LG가 롤러블이라고 하는 OLED의 새로운 변형 형태 그리고 정말로 OLED가 필요한 이유를 기계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OLED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는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올해는 OLED에 대해서 아주 큰 이슈를 등장시키진 않았어요. 단지 조금 혁신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는 LG가 OLED 에보를 들고 나오면서 OLED 기술의 조금 더 안정화된 형태와 좀 더 밝은, 좀 더 많은 색깔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OLED 시장을 좀 굳히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OLED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조금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서야 충분히 상품성 있는 형태에 도달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HDR로 전개되고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밝고 콘트라스트 비율이 센 그런 모니터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OLED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OLED 시장에 대해서 뭐 별로 아주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OLED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비싼 기술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TV 시장에 있어서는 LG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중국의 뭐 TCL이라든지 혹은 뭐 소니라든지 여기서 여전히 OLED 쪽에 제품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LG의 그 생산력과 품질 이런 것들을 따라가긴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OLED 시장은 LG를 통해서 주도가 될 것이 거의 분명해졌어요. TV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또 하나 OLED 시장에서 작은 형태는 삼성이 지배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작은 시장은 그나마 경쟁자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대형 그 OLED 시장에서는 LG가 거의 독보적이었다면 작은 형태는 삼성이 물론 여전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 경쟁자들이 등장해서 상당히 치열한 각축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삼성이 OLED 시장에서는 계속 고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OLED 시장의 가장 애매한 부분이 바로 미들 사이즈입니다. 중간 사이즈에 해당하는 OLED가 별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디지털 이미지 시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모니터 시장에서 OLED가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LG에서 바로 모니터를 위한 OLED 제품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LG에서 만든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자세한 스펙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LG에서 판매하는 모니터는 LG의 OLED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JOLED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에 그런 해상도를 가지는 패널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데는 JOLED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중간 사이즈, 모니터 사이즈의 OLED 시장은 아직 경쟁도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시장은 크게 대형 사이즈는 LG가 독점하고 있고요. 작은 사이즈는 지금 현재 삼성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 대만 업체들, 일본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들 사이즈는 지금 현재 생산을 기획하고 있거나 생산하고 있는 데는 JOLED가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생산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정도 수율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패널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니터에 아마 OLED를 사용하는 모니터가 나온다고 그러면 TV보다도 월등히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에이조에서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에이조 폴리스 노바라고 하는 제품을 내놨어요. 이 제품은 상당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4K를 지원하고 OLED 패널을 이용해서 색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정판이라는 제한을 두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출시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이조 입장에서도 모니터 시장에 OLED라는 좋은 매체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OLED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 번인 현상이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완성 단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패널 공급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패널을 만들고 있는 JOLED가 패널을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도 물량으로 테스트 겸 해서 폴리스 노바를 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모니터 시장에서 OLED는 아직까지는 마이너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형태로 아마 OLED 시장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번 CES 2021에서 아마 OLED 시장에 대한 형태로 보여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LG가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OLED를 가지고 투명한 OLED라든지 투명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밝기가 잘 나오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블에서 접는 제품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 그 롤러블 형태도 나왔었고 롤러블의 완성 단계를 조금 조금씩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TV의 대형화 경쟁의 종말이라고 보는 두 번째 관점을 한번 볼게요. TV가 계속 사이즈에 대한 전쟁으로서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패널 사이즈를 계속 키워가지고 뭐 75인치, 요즘 75인치까지도 상당히 보편화돼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85인치도 있고 100인치도 있고 110인치도 있지만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일 형태로 해서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운송, 배송, 뭐 그 다음에 제조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는 데 있어서도 거실이라든지 집안에 놓기에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TV의 대형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붙이는 여러 개의 패널을 붙여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제로 삼성이 이번에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는
아주 작은 패널들을 이어붙여서 큰 판을 만드는 형태의 TV를 공개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1억이 넘죠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걸 팔겠다라는 의도로 제작한 것 같진 않아요. 개인용으로 팔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대신 마이크로 LED라는 형태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선점 혹은 뭐 마케팅적인 선점, 그런 목적으로 제조한 것 같습니다. 양산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진. 그리고 양산이 된다 그래도 여전히 단점들이 많은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 LED 방식이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랑 유사한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니의 크리스탈 월이나 뭐 그 삼성이 발표한 기술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사이니지 시장 혹은 기업이라든지 전시 매장에서 이미지 월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위해서 소비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애플 매장에 가보시면 아주 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현재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LED 시장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밀한 의미에서 얘는 마이크로 LED라고 하기에는 다 사이즈가 아직 큽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로 봤을 땐 거의 미니 LED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이크로 LED라는 명칭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소니나 삼성이 거기에 좀 더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니라는 메이커도 아마 디스플레이 시장에 있어서 만큼은 OLED를 놓지는 않고 있지만 OLED를 LG나 삼성처럼 대폭적으로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소니 쪽에서는 그 중간 단계를 포기하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선회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TV의 사이즈에 있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수준에서 멈춰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더 큰 사이즈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블럭식으로 레고 블럭처럼 스티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크리스탈 월이나 혹은 뭐 LED 월이라고 하는 삼성의 방법이나 이런 형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게 좀 더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B2B 비즈니스에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전시 매장이라든지 뭐 애플 매장처럼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혼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혼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PS 혹은 VA 패널을 가지는 TFT LCD 패널이 TV 시장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OLED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장은 충분히 성숙되고 확장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패널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LG라는 기업 하나에 독점되다 보니까 LG의 편들이 많아서 걔네들이 그 LG 패널을 갖다 TV들을 많이 생산해 주긴 했지만, 여전히 대세를 이끌기에는 패널의 수급이나 안정성, 양산성 이런 것들이 한 기업에 몰려 있다 보니까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OLED 진영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S로 통합되고 있는 최근에 TV 패널들 TFT 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가 전격적으로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TV를 발표했어요.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발표한 게 있었죠. QLED라고 하는 명칭으로 TFT 패널을 사용하되 뒷면에 이제 미니 LED를 배경으로 깔아서 백라이트 유닛 BLU를 마이크로 미니 LED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TV를 먼저 선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말씀드리자면 옛날부터 많이 사용됐던 방법이고 쓰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실제로 A조에서 나오는 레이더용 모니터라든지 혹은 메디컬용 모니터, 밝기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처럼 백라이트를 테두리에만 두르는 방법으로는 그 밝기를 끌어올리지 못해서 뒤 전면에 LED 광원을 박아서
밝게 만드는 기술들이 시도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기술이긴 하는데 여기에 LED 사이즈를 줄이고 닷의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LED를 박는 그런 방법으로 진화가 되면서 아마도 TV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OLED가 프리미엄 시장을 점령해서 밀고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품질이지만 조금 더 저렴한 형태의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TFT LCD 방식의 패널, 요게 중고가를 차지하면서 시장에 자리 잡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가형 모델들,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고 싸고 엔트리 형태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주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들, 중소기업들까지도 제조가 가능한 IPS 패널의 TFT LCD TV들, 요 세 가지 형태의 TV가 시장에서 난무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TV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왜 얘가 강점이 있고 왜 얘가 저렴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OLED가 고객에 만족할 정도의 내구성이라든지 단점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HDR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이 모니터 방식이 당분간은 중고가고 아주 그 사이에 껴있는 고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요 시장은 요 기술 자체가 지금 현재 구현하기 어렵지 않은 기술이에요. 물론 비용이나 이런 건 더 들어가고 다듬어야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당장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들을 메이크업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업데이트 되면서 올해는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아마도 향후에 애플이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개발되는 노트북에도 적용할 거다라는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요 시장이 활성화되고 모니터에서도 요 부분이 많이 적용되면서 요 디지털 이미지 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OLED가 더 활성화되거나 혹은 미니가 아니라 마이크로 LED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CES 2021에서 볼 수 있는 TV랑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추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봤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봐야 될 게 좀 더 있지만 포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여기에 더 덧붙여서 또 설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고민해서 추가로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해서 새로운 영상들 몇 편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소비자로서는 상당히 즐거운 일들이 되었어요. 다양한 선택이 생겼고요. 다양한 회사들이 경쟁하면서 품질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집에서도 HDR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올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근 뭐 2-3년 안에 가정용 HDR 그 다음에 아주 정말로 혁신적으로 밝은 그런 디스플레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